네, 이번 달 공휴일에 유독 비 소식이 많죠. 내일 부처님 오신 날에도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강원 산지에선 5월인데 때아닌 눈 소식도 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비는 수도권에서 시작해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찬 성질을 가진 소용돌이가 동해상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저기압을 급격히 발달시킬 전망입니다. 강원의 최대 100mm, 동해안의 80mm, 경기 동부와 충북, 영남의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전국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일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때아닌 눈도 예상됩니다. 간판 등 실외 설치물, 비닐하우스, 축사, 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나무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도 예상이 되니 유의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며 기온은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